오늘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뒤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한 말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야, 이렇게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배가 깨어질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놓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지경에 놓였어요. 그랬을 때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한 여기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도 다 너희들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능력이 있다면, 누구라도 정말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다면 행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기서 말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는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부르짖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 혹시 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막연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다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은 누구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개념에서의 신은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는 신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바다에 가서 빌고 청양당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또 무당을 불러서 구틀 하면서 빌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거기서 비는 그 목적은 바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또는 병든 자를 위해서. 제가 불교 집에서 자랐거든요. 4년에 한 번씩 대구술을 했어요. 그래서 작두도 타고 아주 대단하게 했는데 해마다 구술해요. 4년에 한 번 대구시고 그 구술을 하면서 늘 비는 건 뭐냐면 복을 비는 것이고 또 집안의 무고함을 비는 것이고 그 역시 어떤 구원자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구하고 있느냐. 이들이 막연하게 구하는, 막연하게 혹시 신이시면 나를 돌아보소서, 혹시 신이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시면 혹여라도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막연한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구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구해요. 아닌가요? 막연하게 구한다는 의미는 구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해요. A, B, 방법 C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 나오면서 믿느냐 하면 반신반의. 그리고 조금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다가 아예 아닌가 봐. 그리고 바로 자기가 막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주권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속을 너무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벌써 이 마음에 100% 믿고 있느냐 아니냐를 그 속에 깊숙한 곳까지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구하는 자의 기도는 절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이 선장이 너도 해봐, 너도 기도해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 라고 한 것처럼 막연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오직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단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만물이 그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다도 바람도 막 풍랑을 치는데 이 풍랑을 일으키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할 때 이 큰 바람, 바람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바람과 불꽃을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우리가 볼 땐 그냥 부는 바람인데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역자, 아 천사구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사역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난 것도, 요나가 탄 그 다시스의 배가 풍랑을 만난 것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신다. 그렇죠?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모서 4장 13절 말씀에 산들이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산들도 지었지만 바람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사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자를 그가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가니까 그 천사들을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을 후사들. 여러분 구원받을 후사입니까? 후사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후사, 후계자,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지으신 그 천사들도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돕도록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다 위에 바람을 보내서 풍랑을 일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풍랑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러한 풍랑이 분다면 이 풍랑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풍랑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 나에게 이런 풍랑 나 싫어. 그런데 그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확신과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의심 없는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 일생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풍랑이 막 일어난 이러한 사건. 그래서 사공은 니네 하나님한테 빌어봐. 혹시 여기서 뭔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누구의 신이 구원할지 모르니까. 근데 요 사건이 똑같이 어딘가에 있어요. 신약에 가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배에서 잠이 고온하게 들었지만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가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풍랑이 불어서 이제 물에 덤피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상황. 나에게 어떤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상황.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어떡해요 우리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빨리빨리 일어나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의 믿음이 참으로 견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떱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기를 원해서 그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절대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상 내게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면 요나에게서 바다에게 바람을 불게 한 그 바람은 그럼 뭘까요? 좋은 천사일까요? 나쁜 천사일까요? 나쁜 천사예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실 때 좋은 천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쁜 천사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입에서 말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하나님이 시험하셨어. 나 하나님께 시험받았어. 이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받는다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지만 않았다면 이 시험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킨 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요나가 왜 죽고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시스의 배를 주관하는 것은 사단이고 두려워 떨면서 니네 신들께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고 하면서 사단은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사단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그 어떤 두려움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난 문제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누가? 악한 영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알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거를 하라고 허락하지만 이미 구원을 준비하셨더라.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게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 욥과 같은 자를 봐라. 이가 얼마나 경건한 자냐. 그러니까 사단이 주님이 그에게 이와 같은 재물도 주고 이런 것을 줬기 때문이지 이것만 걷어가면 저는 분명히 여호와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인 육체의 물질입니다. 물질을 걷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만약에 다 걷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실 겁니까? 근데 물질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왜? 그들에게 신이 물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은 그 물질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 저 육체를 처벌하고 그럼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이제 버릴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은 경계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몸을 칠지라도 그 질병이 걸리게 할지라도 그 생명에 너는 손을 대지 못한다. 그 말은 그 영혼이 그 생명을 잃지는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빼앗겨서 잃게 하거나 또는 육체의 질병을 줘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은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를 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손 못 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권세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안에서만 사단은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육체의 고통 속에서 아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오. 바로 만물의 주권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단 한 분의 권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은 거예요. 풍랑을 꾸짖었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왜? 감히 어디서? 누가 탄배인데? 예수님이 탄배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탄배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배예요?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배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십니까? 아니면 깨어서 일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좀 귀찮게 해드리세요.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게 하지 마시고 구원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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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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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 내뒀다가 문제가 일어날 때만 혼비백산해서 그때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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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다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는 그런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에게서 본 것처럼 막연하게 어떤 너의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할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고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각자 불러봐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자기네들이 막 물질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다 갖다 버려요.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러보고 외쳐보고 안 되니까 자기네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불러보고 외쳐보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부르짖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해보는 거야. 내가 뭔가 해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갖다가 드리고 뭐 물질을 갖다 교회에다가 드려보기도 하고 뭐 그냥 산에 가서 나무뿌리 뽑겠다고 흔들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합니다. 또 막 예언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들미고 기도도 받아보고 열심히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100%의 믿음이 아니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왜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요나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죄악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던 거예요. 죄악의 길로 행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인 영혼들, 그들이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래요. 그러니까 바다의 거친 물결을 타고 풍랑이 있는 삶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은 자예요. 자기 수치가 뭐예요? 죄악. 아담의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 아담은 원래가 빨개벗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빨개벗은 것이 보였더라가 아니에요. 수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수치가 가리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악이 가려집니다. 아까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해버리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모든 허물이 도말해버리고 기억지 않으니까 수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어긴 그 순간에 수치가 드러나진 거예요. 가리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내 허물이 가려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 순간에 내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요나가 풍랑 속에서 있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게 풍랑이 일어난다면 내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내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왜? 바로 이 풍랑을 통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화가 있을 자라요. 화가 있을 진저. 가인의 길에 행하며. 가인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자예요. 제사 드렸던 자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되 자기 임의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납을 하지 않으니까 분을 내어서 하나님이 열납한 그 자기 동생을 죽인 자예요. 아벨은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이 진멸을 받을 것으로 정정하셨지만 가인에게는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진멸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임의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근데 영적 예배는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는데 어린 양을 잡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 곡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류, 자기가 거둬진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드려진 열매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산제물로 예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의 피로 드려지는 찬양, 생명의 피로 드려지는 기도, 생명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가인은 산제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제사 드린 거를 받지 않은 거예요. 분을 내어서 죄를 지은 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자, 그가 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발람의 일이에요. 발람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은 자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많은 사람을 보내서 더 존귀하게 하니까 또 마음이 흔들렸어.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 하나님이 가래. 가자. 기도는요 반드시 첫 번째 응답 받는 거. 여러분이 기뻐 안 해도 그것이 진짜예요. 두 번째 거는 미혹입니다. 발람은 그 두 번째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가라 그랬다. 그 다음엔 가지 말라 그래. 변덕쟁인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덕쟁이 아니에요. 한 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 그런데 어떻게 첫 번째 가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가라 그러냐고요. 근데 그 발람이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지 못한 자인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그 물질과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에 미혹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자, 자기 수치를 또한 자기가 가리려고 하는 자, 이러한 모든 자들은 다 바다의 거친 물결이에요. 바다에서 요동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바다에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안에서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죄악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니까 아까 그와 같이 가인이나 발람에 있었던 자도 요동하는 물결인데 의심하는 자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라는 거야. 여러분, 의심하면 심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요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러면 요동이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요동하는 역사가 있다는 건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서 요동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은혜 받았다가 금방 잃어버리고 뭔가 믿어졌다가 금방 의심이 오고 속아서 요동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내 심령이 평강이 있느냐 요동함이 있느냐는 바로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은 죄를 믿고 그 죄의 길에 내가 점수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심령에서 요동이 일어나고, 이 요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만 오나요? 화도 나요. 원망도 일어나고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져.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는 화가 일어나고 뭔지 모르는 불안함에 막 쫓기고 초조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잠도 못 자요. 그러면서 꼴딱 밤새는 적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요동함이에요. 왜 내가 요동함이 됐어요? 의심하니까. 믿음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야. 왜? 믿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바로 의심하기 때문에 요동이 일어난 것이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요동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요동함이 없는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조그만 일에도 의심이 들어오면 벌써 심령 안에서 요동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이 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가 그거를 용납한 그 순간부터 막 엄습해오는 염려, 걱정이 몰아오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세상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요동했습니다. 누가 요동했어요? 헤롯 왕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니까 요동했다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면서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왕이 온다니까 자기 왕권이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두 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이야기를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져요. 라헬이 자녀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라헬과 레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레아가 더 자녀를 많이 낳았고 라헬은 조금밖에 낳지 못했고 레아가 먼저 아들을 많이 낳은 후에 라헬은 끝에 낳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해요. 사랑받지 못한 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먼저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자녀를 나중에 낳죠. 지금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가진 두 아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얻어지는 두 아내를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은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을 창세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 아들을 낳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두 살 아래가 다 죽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슬퍼하는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랑을 받은 자들이 왜 예수를 못 믿게 되었어요? 왜 예수를 못 믿어요? 바로 그들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고정관념은 유대주의. 그들은 곧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를 듣는 바리새인. 그렇죠? 우리 안에 내 관점, 내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부하고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 버리세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가르침으로 바라왔든 주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지식한 장로교 교인이었어요. 그것도 고신 측에서 해가지고 아주 고리타분하죠. 아멘 소리 절대로 크게 안 내고요. 아주 우아한 척은 혼자 다 했어요. 그게 거룩한 경건천인 것처럼. 그래서 아주 무슨 손뼉치고 통성기도 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사람은 좀 미친 사람같이 받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서도 방언이 굉장히 수준 높은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는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트리시려니까 성령에 가진 여러 가지 사건을 다 경험시킨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머리는 너무나 정신이 맑아가지고 다 보는데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뺑뺑이를 돌지를 않나, 허부적거리고 바닥에서 헤엄을 치지를 않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완전히 벌떡벌떡 뛰지를 않나, 춤을 추지를 않나, 오만 걸 다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그런 거를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에서 일어나니까 이것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거기다가 제가요 영서도 쓰게 되는데 펜을 잡고 영서를 방언하면서 쓰는데 이게 뭔가 글씨가 막 꼬부랑꼬부랑 막 써지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도 되지 않은 짓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별로 즐거운 거 없는데 막 웃어요. 막 웃는데 이게 웃음이 스탑이 안 돼. 그리고 막 백창자가 깨질 정도로 웃음이 나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기도를 하면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오열을 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또 이건 뭐야?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를 그냥
기도해 주다가 막 뒹굴러가지고 서서 그냥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이러고 기도하는데도 걔는 막 뱅글뱅글 난리를 치고 돌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완전히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도 아니고 성령이 그냥 역사를 하시니까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이거 뭐야 이랬더니 금방 나한테서 터져서 방언 찬양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거 아니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준치에서 리미테이션, 제한을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만약에 내가 와 뭔가가 어떤 쉐이킹 일어나고 뭔가 갑자기 일어나서 막 춤을 춘다 그랬다, 그냥 맡기세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버라이어티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배가 깨어질 정도로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했다는 얘기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 심판에서부터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배가 거의 다 깨어질 정도로 막 요동이 쳐요. 이것이 계시록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말씀.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땅도 바다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천사가 받았어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권세가 천사들에게 주어지고 천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은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이르고 난리 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지금 이 바다가 난리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요동하는 난리와 소문을 여러분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래요. 인을 친 자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받으면 돼요? 인만 받으면 돼요. 어떤 자가 인을 받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성결. 이 인친 패를 머리에 써요? 예,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두 권을 쓰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으면 여호와의 성결을 입은 자예요? 안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결이 여러분 이마에 인이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쳐져요. 그렇다면 이 이마에 인친 자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는 인이 쳐졌기 때문에 그 인을 계속 주님이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인을 다 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종이요,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말한 거룩함을 입은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재앙이 임하고 이 풍랑이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요동하는 많은 역사가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의 거룩함을 입고 그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이 반드시 요동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요동함이 일어나는 게 계시록에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 재앙이 임할 때마다 무슨 역사가 있는지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거를
환란이라고 생각해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환란 전에 휴거할 거야. 희망사항이시겠죠. 저도 희망합니다. 환란 전에 임하기를. 그런데 분명히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환란을 통과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을 통과할 때 내가 어떤 자여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에스겔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느헤미야가 그걸 경험하고 결국은 그 환란을 경험하고 정말 마치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같은 그 경험을 그들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상에 가서 절해야 되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와 같은 위기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그때 다 변질되어요. 다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예수님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나에게 그 나를 준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하니 마귀에게 속해 있는 바다에 속한 자들은 다 그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의 배가 깨어지더라. 하나님이 그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이스라엘의 나팔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나팔은 네 가지의 종류로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그 나팔은 그 회중들을 불러 모을 때 부릅니다. 회중들을 여호와 앞에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부르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추수 때의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불러 모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회중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이와 같이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3분의 1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속해진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 이건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경청하고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렇게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시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배가 또 어떤 배가 되냐? 야고보 선지자는 사공의 키를 붙잡은 것을 말하면서 우리 혀를 비유합니다. 자, 내 혀가 말을 하는데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즉, 그 키를, 내 이 배라는 키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 입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내 몸을 불살르게 됩니다. 내 몸을 불살른다는 얘기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를 잘 사용하세요. 부정의 말, 무익한 말 하지 마세요. 무슨 무익한 말일지라도 그 무익한 말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나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내가 잘 안 믿어져도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 말한 사람이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무익한 말 참 많이 했거든요. 알지 못하는 말 아주 많이 했거든요. 다 회개거리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말을 한 것은 사공주는 구원을 받고자 각각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요. 종일 부르고 몸을 자해하면서 불러도 아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동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것을 다 살랐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그의 아들인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지 그리고 그 권세를 또 내가 사용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 명령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인지를 다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과연 정말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신이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마른 장작도 태워지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갖다가 부어요. 그런데도 그 젖은 장작이 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집회할 때 그 엘리야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게 카페에 있어요. 사공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44장 17절에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신상을 만들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짓을 했어요.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합니다. 교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곳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안에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이지 진정한 예수는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모여 함께 가까이 나오라고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저들에게서부터 나아오라.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곳에 나아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와 같이 나아오는 이것. 사도 바울도 로마로 끌려가면서 그 배가 다 깨어지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배가 깨어질지라도 그들이 인명에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 바울도 죄인과 같이 끌려가는 신분인 자였죠. 우리가 마치 죄인처럼 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인명에 피해를 보지 않으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내 삶에 아무리 한란의 풍랑이 일어도 주님이 욥을 갖다가 지켜주신 것처럼 그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내 생명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그 생명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생명에 절대 손대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정말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있달지라도 죽어도 사니까 할렐루야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 생명을 사단이 취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생명은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자로 주님이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결국은 요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요나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물에 빠치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셨거든요. 요것과 둘이 똑같으냐?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자기가 택한 길에 대한 안심이에요.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그냥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자가 아, 자, 걷어들이자. 쌓아놓자. 재물을 다 쌓아놓고 이제 내가 안심하자.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오늘 밤 취하면 이게 네게 유익하냐. 요나가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뭔가 다시스의 배를 타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나는 이제 멀어졌고 그리고 니느웨는 멸망이 될 것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신 것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짖음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릅니다. 요나가 잠든 것과 예수님이 잠든 것은 달라요. 요나가 탄 배는 다시스의 배요. 예수님이 타신 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니까 분명히 그 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치 예수님이 잠자는 것 같고 마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께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 절박한 상황을 아시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잠자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귀찮게 하시면 더 좋겠지만 혹 잠자시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심령이라면 예수님을 깨우시면 그분이 일어나서 금방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잠잠을 찌어라 꾸짖으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내 주위에 요동하고 있는 바다 물결을 순간에 잠잠케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그 선장들이 각각 자기 신을 부른 것 같이 부르지 마세요. 확실한 나의 구원, 확실한 나의 주권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은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를 물에 빠치우게 하는 그 일은 여러분 잘 아시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악 대신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 요나의 이러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적한 길일지라도 그 요나를 물에 빠치우면서 결국은 누구도 구원해요? 니느웨도 구원하고 그 다시스의 배에 탄 자들도 다 구원하더라. 그들이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배에 탄 상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방 신을 막연하게 어느 신이 신인지 몰라서 부르짖던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 풍랑이 잠잠해진 그 순간에 누구를 경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했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고 당신의 이름을 그 모든 자에게 드러내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요동하는 모든 문제들 결국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짖어야죠. 어떻게? 인친자로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인을 친 자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의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한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데 보아하니 두 아내를 딱 취하여서 열두 아들을 낳게 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열두 제자를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도록 유대인에게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게 한 것.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또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스스로 말하세요. 강하고 담대할 자다.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여러분 앞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게 요동하는 파도예요.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서 빨리 일하세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어다. 그게 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너의 신을 부르라, 너의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진짜 여기 입맞은 자가 아니면 예수님 꿈쩍도 안 하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셨습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일.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결단되어지는 거 기도로 올려드려야겠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은 건 당연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믿음을 갖고 막연히 예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진정 내가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구하지 않았던 거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작정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